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바닷가에 그냥 계셨습니다. 이곳에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닷가에 계신데, 회당장이라는 사람, 회당장,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당회장, 큰 교회 당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는 그 지역, 그 교회, 큰 교회의 그 당회장,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간구하여. 많이 간구하여.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간절히 청하여. 아주 그냥 간절히 청하여. 또는 여기는 간곡히 청하여. 애원했다. 고쳐달라고. 자, 하고, 애원했다. 우리 집에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봅시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 집에 좀 지금 제하고 같이 가주셨어. 그렇죠?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죽어가는 우리 딸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 이거야. 딸 좀 살려달라. 근데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정해가지고 왔어. 어떻게 해달라고? 집에 가서 직접 우리 그 아픈 딸을 그 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 이제 이런 거를 요즘 안수라고 그러지, 안수. 안수. 그래서 뭐 꼭 손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수가 무슨 병 낫게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무슨 중요한 그 형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그게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얹는 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형식의 중요성을 상당히 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딸을 살리려면 실제 집으로 가서 손을 얹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그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런, 이제, 임무를 띈,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게, 100명, 그렇다면, 뭐, 그런, 100명 단위의 그 부대의 이제 대장이죠. 그렇죠. 백부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가서 고쳐주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집에,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다만 무엇으로만 하십시오? 네, 말씀으로만, 말씀으로 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부장은 지금 로마 군인이야. 로마 사람으로서 군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에게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요. 자, 근데 야이로는 회당장이야. 회당장이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집에 가서 딸 아이의 그 몸 위에 손을 얹고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안수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 해도 병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은 뭐를 아는 사람 같아요? 뉴스타트를 아는 사람, 생기를 아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아직 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다.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 그 당시에는 이상구 박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백부장 자기 자신이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어 그때는. 그때는 뭐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뭐 아무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알아?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그건 뉴스타트인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하고 그렇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슨 뭐예요? 사랑이지.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는 진선미가 있고 그것을 알면 힘을 받아 안 받아요? 생기를. 그래서 병이 날 수 있다. 는 얘기인데, 이 백부장은 아마도 자기가 말씀을 듣고 병이 났으니까. 이제 이 백부장들이 그 당시에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어떤 임무냐고 하면, 반란 진압입니다. 자기들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반란하는
이제 그 저는 옛날에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어도 이제 독립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윤봉길 의사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거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유관순처럼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군중이 모인다. 그러면 반드시 이 백부장이 가서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온하다 그러면 체포해서 족치든지 하여튼 반드시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백부장이 반드시 거기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지. 그래서 가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반란을 일으킬 얘기는 절대로 아니야. 오히려 반란을 어떻게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 로마 사람들도 우리들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가르치니 백부장은 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많으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정말 감동스러워.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많은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이 백부장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맨날 술 먹고 이래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천식도 걸리고 간도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병이 많아가지고 천식 때문에 밤에 기침도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하는 말을 듣고 감동받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떻게 기쁨이 오고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생기 받아 안 받아? 그럼 생기를 받는 거죠.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러니까 그 술 막 이런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생긴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골이 띵하고 하던 것도 없어지고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생기를 지금 집에서 지금 고생하며 고통받으며 앓고 있는 자기 하인에게 보내면 하인도 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근데 이런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종교 지도자라는 야이로는 회당장은 와서 뭐요? 자꾸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암수를 해달라 이랬었고, 완전히 급이 다르다. 믿음의 급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대로 그 집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백부장하고 비교하면, 백부장은 전혀 종교, 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병이 났는다. 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 백부장에 비하면 이 회당장은 그 백부장만한 믿음은 아직도 없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가 아는 백부장보다도 믿음이 못하다. 그래서 나는 너의 부탁을 소원을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 자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낳는다 이래서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낳게 해주자. 그거는 참 우리 조건적인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집으로, 그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구경꾼들이 많이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 또 어떤 여자가 이제 있습니다. 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지난 12년 동안을 계속 혈루병이라는데, 하혈도 하고 이제 피도 나오고 하혈도 하면서 아마 만성염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성자궁염 뭐 이런 자궁내막염이라는, 자궁에도 균이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분비물도 많고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런 여자를 얘기합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예, 많은 의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참 성경은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가지고 있던 돈도 그 치료비로 쓰느라고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는 없고 도리어 어떻게 더 중하여졌다. 돈도 다 써버리고 병은 더 악화되고 이런 여자가 있다. 이런 여자가 뭐를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옷에 손을 댄, 이 여자가 손을 댄 이유는 뭐냐?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그렇죠? 아,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다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예요? 손만 대도 낫겠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을, 많은 군중들을 뚫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수님을 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뭐 하는데 그래서 막 여기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이렇게 돼. 근데 그 옷자락 만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12년 동안 참 오랜 세월이죠.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런 병 걸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 그래서 환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환자 자신도 다른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문둥병 걸렸다, 중풍 걸렸다 그러면 이 혈루병 걸린 환자 자신도 아,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줬다. 온통 벌이야. 하나님 그러면 조건적 하나님이면 율법의 하나님이면 벌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기다렸다. 왜? 소문이 들려. 저기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소문 중에 어떤 소문도 있었냐면, 그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 걸렸던 하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에게 생기를 보내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어요. 그 소문도 들었다면. 와, 그러면, 그 당시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야. 미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다? 다 오셔서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철저히, 하나님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아요, 안 같아.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또 어떤 날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댔어. 손을 댔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아무도 문둥병자에 손대지 않도록 돼 있어.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이건 완전히 격리야. 건강한 사람도 문둥병자한테 손을 안 대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 하도록 돼 있어. 그 사람이 만진 것은 어떻게? 뭐든지 다 부정해서 아주 세탁을 쫙 깨끗하게 빨아야 돼. 근데 모세 율법에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문둥병이 나버렸대. 예. 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진지라. 이런 소문을 이 여자가 들었던 거야. 그러니,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안 돼.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 나를 만지셨어. 율법을 어겼어. 왜? 율법보다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고 그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다.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율법이 어떻게 된 거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게 사랑이 된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아무도 문둥병 환자를 못 만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만졌어. 그러니까, 율법을, 문둥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은 안 지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만지지 말라는 율법보다 더 높은 최고의 율법을 예수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거는 박수 보내야지. 네. 네. 그 이런 거니,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네. 똑같은 케이스야. 그러니까, 자꾸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생각하고 정반대니까 한 번 들어도 이렇게 잘 남아있질 않아. 여러분이 바보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같은 얘기를 또 들어도 또 새로워. 처음 듣는 얘기가 돼. 그렇죠? 네. 내용은 꼭 같은 내용인데, 상황이 달라지면 또 몰라. 그래서, 아마 주위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지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만졌을까? 안 만지고도 말씀으로만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만졌을까? 근데 이런 소문을 이 여자가 듣고, 예수님도 문둥병 환자를 만지셨네. 그렇다면,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으로만 낫다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순진하대. 그게 순진해야 돼.
왜 이 환자는 다른 문둥병 환자를 그렇게 예수님 만지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만졌다는 문둥병 환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왜 이 사람만 만졌을까? 이 사람만 만진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요. 간구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원하시면 저를, 원하시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고.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줄지 않을지 확신이 없어. 다른 문둥병 환자는 고치시는 걸,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안 고쳐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도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환자가 아니야. 그래서 원하시면,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니 예수께서 뭐예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 속에는, 좀 무섭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모든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낫게 해주고 싶어. 근데 그 낫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가 예수님이 나는 낫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어떤 자격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자꾸 이 자격을 가지고 따지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지. 왜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나는 날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밖에 없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인데 이라면 그러면 나는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잘난 놈들. 그러니까 그 누구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병 나음을 고침을 받을 뭐요? 자격이 있어. 그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는 다른 문둥병 환자보다 덜 사랑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 속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없.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감지하시는 거지. 하시고 딱 손 안 대도 돼. 손을 탁 대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뭘 보여줘야 돼요? 나 너 사랑해. 라는 표현을 더 강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놈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 없는 자를
믿게 하시기 위해. 예, 네, 믿도록 해주기 위하여. 안 돼도 되는,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대서, 와! 이분이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를 믿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다는 건, 그건 순, 조건적 얘기고. 그렇죠? 예수님, 아니야.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아무도 만지지 못하고 서로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수해본 일도 벌써 20년 전이야.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맞아들여서 스킨십이라 그러잖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사랑의 표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벌써 20년, 30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누가 자기를 만져준 적이 없어. 악수한 적도 없고, 등을 쓰다듬어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깨를 만졌다. 등에 손을 대 쓰다듬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그 사랑을, 10년, 20년, 25년 만에 처음으로, 어떻게? 정기가 오는 거지, 정기가. 그러면서, 이 문둥병 환자는, 우와! 아무도 나를 손대지 않는데, 이분은 나에게 뭐요? 내가 더럽다고 문둥병 옮긴다고 손 안 대는데, 이분은 나한테 손을 다 대.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겠소.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손을 못 대. 결혼도 못 해,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댔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손대지 않지, 안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군중 뚫고 들어가기 힘든, 막, 실례합니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왜 이래, 이 여자가? 우리 다 보고 싶지만 당신만 보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뚫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군중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그 모아놨던 돈도 막 치료비로 다 쓰고 났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고, 더 심해졌다. 병은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에, 이런, 무조건적, 자기 같은 죄 많은 여자도 사랑하고, 자기 같은 이런 병에 걸려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길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자기 같은 여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바라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라게 돼서 안 바라게 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고. 왜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는 문둥병 환자한테도 손댔대.
그런 이제 소문을 다 들었다. 그 얘기를 탁 들으면서 이 여자는, 아,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모양이네. 그러다가 생각을 자꾸 해보면, 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구나. 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를 이렇게 찾아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도 이런 예수에 대한 무엇을 들었기 때문이다? 소문을 듣고, 이제, 자.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리라고 믿었다. 예.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몸에. 아마 이 자궁 부분이 따뜻해지고, 그랬겠죠. 이제 예수께서 그 능력이 뭐예요? 생기가. 그렇죠. 예수님은 다, 어느 순간에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도 요즘 다 아시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뒤돌아봤습니다. 보시면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도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알면서 누가 손을 댔냐. 이거는 이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정말 그 소문을 들은 대로 성령께서 그 여자에게 해준 말대로 그거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예수님은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군중들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그래서 이 군중들은 그냥 구경 삼아 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냥, 이 교회가 어린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많은 교인들을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가게 손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게 군중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사랑이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냐 말이야, 어디로. 그러니,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주 예수 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그보다 더 귀한,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걱정이 이 여자가, 오다가 포기할까봐. 그래, 내 딸아, 와라, 포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 응? 그래, 네가 와서 드디어 마침내 내 옷에다 손을 댔구나. 아, 이렇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거는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 댄 것 같은데 누구야?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면 그래, 네가 드디어 내 옷에 손을 댔구나.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너무 기다렸으면 이렇게 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손자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를 엄마는 바쁘고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키워줬어. 근데 이제 그 손자가 손자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뭐예요? 더 좋아. 엄마는 뭐 맨날 뭐 큰 사업한다고 바쁘고 뭐 맨날 할머니가 밥 해주고 할머니가 재고 주고. 근데 미국 유학을 갔어. 그래서 5년 만에 드디어 이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손자도 공항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어? 할머니가. 할머니도 이 손자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다 알아. 손자가 이제 곧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하고 나오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 너무 반가워. 너무 사랑하는 사이. 네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내 딸아, 네가 드디어 내 옷자락을 만졌구나. 나를 믿어 내 사랑, 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어 주고 내 옷자락을 만졌구나. 크, 잘했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서 암이 날라면 교회를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더 뭐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할 바 말라고 할까? 그렇죠. 뭐 그렇게 기쁘고 좋을까? 그렇죠.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막 열불 나는 사람은 누굴까? 회당장 야이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딸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예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예수님이 안 가고 뭐예요? 서가지고 대화라고. 막 열불나서 죽겠는 거야. 이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을 동안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네. 죽었으니까 예수님 안 와도 된다 이거야. 죽기 전에는 어떻게 낫게 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좀 늑장을 부리는 겁니다. 일부러 딸이, 그 딸이 뭐요?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회당장도 이 예수님이 그 당시 회당장은 그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예수님하고 이런 접촉을 한다 하면 그 회당장도 잘려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딸 때문에. 딸이 급하니까. 자,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도 그 율법주의,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도록. 자, 그런데 딸이 그냥 죽기 전에 가서 뭐 손 한번 대고 병 났다. 그럼 그거는 뭐 그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아니지. 어떻게 돼야 돼? 죽은 딸이 뭐예요? 살아날 정도가 되면 이 회당장도 목숨을 걸고 뭐예요? 교회에서 잘리든 말든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조금 늑장을 부렸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사람은,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보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살릴 수 있어. 이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죽어 있는 딸을 어떻게 살립니다. 생명을 탁 주셔서. 그래서 회당장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시가? 너는 이 여자보다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너 안 도와줄래.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이 여자가, 이 혈루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보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말씀으로 병 고쳐달라는 말도 못했고, 그걸 일부러 집에 가서 손을 대서 뭐 어떻게 하라 건데, 그거 정도 가지고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지체시켜서, 그래서 딸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더 어떻게 더 사랑을 베푸셔서, 믿음 없으니까 안 돼 그러지 않고, 믿음 없으면 믿음을 더 뭐예요,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는 뭐 별로 믿음도 없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해본 일도 없고 그러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관심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좋습니다.